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비출부 32강전 세 번째 경기 워너비 베이스볼 대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의 경기 잠시 후에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32강 D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경기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 워너비 베이스볼 대 나인스타즈의 경기를 지금부터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라인업을 했고요. 나인스타즈의 초공으로 시작됩니다. 나인스타즈 1번 타자 이동영, 2번 타자 최한승, 3번 타자 박은종, 4번 타자 한동희, 5번 타자 전영배, 6번 타자 박지원, 7번 타자 김동원, 8번 타자 신용호, 9번 타자 문훈 선수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워너비 베이스볼 선발 투수 김종인, 포수 김기승, 1루수 장현수, 2루수 김동석, 3루수 김창규, 유격수 정용희, 좌익수 최용재, 중견수 김희성, 우익수 우종범 선수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 나인스타즈는 첫 경기 2회를 콜드로 이기고 올라왔고요. 워너비 역시 SP 블랙버드를 콜드로 이기고 32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역시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김기열 코치께서 해설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째 보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너무들 수준이 높으시고 네네. 야구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 경기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몸 푸는 모습도 이렇게 봤는데 네. 이 전 경기 못지않은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좋아요. 지금도 투수도 좋고 김종인 투수죠. 뭐라고 적어주시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도. 자, 말씀드리는 순간 나인스타즈 1번 타자 이동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양팀 다 지금 몸 풀 때 방망이 돌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네. 않습니다. 자, 초구 볼. 좌석에는 1번 타자 이동룡 던트 자세. 스트라이크. 나인스타즈가 지난번 게임에도 그 번트 자세를 거의 모든 타자들이 한 번씩은 다 취했었거든요. 3구 변화구 크게 벗어나 볼. 근데 번트 자세를 왜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선수 시절에 그런 거는 하지 않았는데요. 가끔 가다가 기습 번트를 대려고 하다 보면 수비가 앞으로 딸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쳤습니다. 그 수비 사이로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일루수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파울이죠. 때리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끔 취하긴 했었는데 네. 그런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굳이 뭐 시야를 가리려고 하는 건가? 아, 포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왜 하는 걸까요? 비매너인데요, 그건. 왜 하는 걸까요? 뭐 루틴일 수도 루틴이요. 예.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아, 공 좋습니다. 스윙 삼진. 나이스 볼. 이동영 타자를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김종인. 이 팀도 수준 높아 보이는데 라운딩 돌리는 것만 봐도 캐치볼하는 상태를 딱 보니까 수비수들도 굉장히 다 좋으시고. 기본적으로 야구를 배우시는 분들 같아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최한승 선수. 전형적인 오픈 스탠스 자세를 취합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1루수. 1루수가 아 놓쳤어요. 1루수가 자 낙구 지점을 또 공을 머리 위에서 봤죠. 앞에서 봐야 됩니다. 내야 플라이가 떴을 때는 네. 공을 앞에 두셔야 돼요. 앞에 자, 두셔야 가슴 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루수 최장현수 선수거든요. 워너비의 일루수 장현수 선수. 머리에다가 그거를 들기 때문에 이게 뒤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타구를 앞에 두셔야 돼요. 시야 앞에. 자, 3번 타자 박은종. 자, 주자 뛰었고요. 무릎 꿇고 뭐야? 앉았어. 야. 아까도 포수 칭찬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캐쳐는 무릎사를 하시네. 무릎사를. 뭔가요? 이거 사인이냐고 맞나요? 무릎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릎사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죠. 거기다 지금 2루 베이스 위에까지 정확하게 간 거 눈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어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초구 볼. 오, 변화구가 바로 앞에서 떨어지네요. 좋네요. 예, 네, 김종인 투수 좋은 볼을 갖고 있네요. 자, 타석에는 박은종. 마운드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오늘 지금 세 번째 경기까지 좋은 볼 안 갖고 있는 투수 있었나요? 좋은 볼. 스와이. 다 좋은 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모든 투수들이.
제가 워너비 베이스볼은 좀 아는 팀인데요. 이 팀에 더 잘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아, 에이스가 지금 빠졌다. 쳤습니다! 큰데요? 큰데요! 아, 자이스키를 넘긴 안타. 그 사이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아, 나이스 배팅. 자, 김박은종 투수. 와, 잘 받아쳤어요. 잘 던지신 변화구를 완전히 받아놓고. 네. 제가 아까 벽 얘기 잠깐 드렸는데 지금 치시는 거 보면 왼쪽 벽이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구 떨어지는 것까지 보신 후에 배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저게 왼쪽 벽이 열려버리면 땅볼이 나오죠. 3루 땅볼. 자익스 스타트가 조금 느렸던 것 같은데 뭐 워낙 타구가 빨라서 네. 멀리 나갔죠. 잡기 힘들어요. 저렇다고 솔직히. 네. 4번 타자 한동희 선수. 한동희? 네. 느낌 좋아요. 걸리고 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 파울.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도 유격수시네요. 4인 야구선 유격수 보시는 분들이 거의 그 팀에서 파울인가요? 몸에 맞은 줄 알았는데 파울 배트에 맞았나 보다. 이분도 얼굴이 야구 잘하는 얼굴인데요?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김기열 해설위원은 저하고 잘 안 맞는 게 제가 떠들고 있으면 자꾸 말을 끊고 들어오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똑같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자, 타임을 해치네요. 말씀 좀 하세요. 제가 너무 지금 게임을 열중하고 보는 중이어서 재밌네요, 경기들이 좀. 일단은 그 워너비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비 지금 1점은 비록 줬지만 그래도 잘 쳐서 준 거기 때문에 투수도 굉장히 좋고 파이팅도 좋고요, 일단. 자, 투, 쓰리,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한동희 타자. 마운드 김종인. 자,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결국 볼, 쓰리 볼까지 내줬거든요. 아, 투수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쓰리볼 볼넷을 내주는 김종인 투수. 투수는 지금 좋은 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잘 맞은 타구는 그 타자가 잘 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되게 좋아요. 좋으신 공을 갖고 계세요. 자, 타석엔 5번 타자 전영배. 3루 도루. 그 사이 2루, 1루 주자도 2루까지 더블 스틸에 성공하는 나인스타즈. 1회부터 위기를 맞이하고 있네요. 자, 3루수가 약간 조금 슬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 이게 쪼 하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슬라이딩도 우리 선수 시절에 배우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안 다치는지 엉덩이 부위로 이 허벅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발목 쪽으로 먼저 슬라이딩 하게 되면 저렇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윙! 자, 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기 지금 보면 저 이루수 저 공간 넓어 보이죠. 라이트 쪽으로 저기다 그냥 탁 갔다 와요. 예. 네. 1, 2루 사이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자, 파울. 삼진인가요? 삼진인가요? 네. 헛스윙! 삼진! 전현배!
제가 모니터를 지금 그 스위칭을 해야 돼서 계속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가 구장이 세 개 구장이 동시에 돌아가거든요. 옆에서 친 건데 여기서 친 것 같고 헷갈려요. 자, 투아웃까지 잘 잡은 김종인 투수, 타석에는 6번 타자 박지원. 아, 좋은 볼이네요. 지금 좋은 공이에요. 자꾸 그런 공을 자꾸 던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공이. 타자가 잘 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눈빛이 박지원 선수 뭔가가 치겠다. 약간 늦어요, 배시. 보이시죠? 약간 늦는 게. 네, 이럴 때는 눈빛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얼핏에서 또 변화구를 꼭 써야 된다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빠른 볼이 낫죠. 빠른 볼이 낫죠. 예. 지금 타이밍 못 맞추고 있잖아요. 네네네.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죠. 과연 빠른 볼을 쳐낼지.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처리해요. 이야, 나이스 플레이. 이렇게 3아웃 점수 내지 못하고 1회 말 워너비 베이스볼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 워너비 베이스볼 대 나인스타즈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인스타즈의 투수 신진혁 선수 어떤가요? 또 좋네요 라고 하면 또 뭐라 하실 거죠. 좋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지난주에 그 오수 코치하고 최현정 코치는 투수 출신들이라서 이 뭐 팔이 잘 안 넘어오네 뭐 위치가 위치 이동이 하체 이동이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았는데 우리 김기열 코치는 이제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포수 칭찬만 주구장창 포수 칭찬만. 아, 그것도 그러고 저도 다 볼 줄 알아요. 볼 줄 아는데 아, 굳이 볼... 지금 너무 즐기면서 야구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굳이 이렇게 중계되고 제 스타일을 꼭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걸 꼭 얘기할 필요 있느냐. 지금 충분히 지금 게임 나왔고 게임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꼭 여기서 레슨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냥 의미 없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도면 선수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공을 제구를 해서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 김기열 해설위원의 응원을 들은 투수. 공 잘 던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신진혁 투수 과연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뭐 선 넘어오고 하체 이동이 중심 이동이 잘 안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직장을 다 갖고 계시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잠깐씩 시간에서 야구를 즐기시는데 그거를 다 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우종범 선수. 자, 초구 승부를 어떻게 가져갈지. 일단 이분은 다리 모을 때 동작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멋있네요. 쫙 모시고 자, 번트! 아, 라인을 벗어났네요. 야, 기습펀트 좋았는데 아, 라인 안으로만 들어갔으면 100% 세이브였을 것 같아요. 잘 되셨죠? 네, 지금 3루수가 깜짝 놀라서 뛰어왔어요. 네. 번트 잘 됐는데 사회인 야구에서 저런 근데 번트...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실패는 비록 했지만 번트는 이렇게 내셔야 돼요. 네. 기습펀트를 피차 쪽에다 대고 뛰어주시는 분 많이 계신데 네. 꺾어야 됩니다. 꺾고 어차피 파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원스트라이크 먹고 다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루 지금 수비 위치를 보게 되면 그렇죠. 아까 있던 것보다 아무래도
앞으로 더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말 딱 떨어질 때 3루 쪽으로 빡 쳐가지고 안타 하나 쳐주시면 참 얘기가 재밌게 흘러갈 것 같은데 생각처럼 안 되네. 자, 3루수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나와 있어요. 이건 의미 있는 번트라는 거죠. 1루수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땡겨놓고 절로 때려버리는 거죠. 강하게. 자, 들어갔다는 판단. 자, 우종범 타자는 갸우뚱을 한번 했습니다.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쳤습니다. 우중간 달랐습니다. 공은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타자 주자 2루 이제 막 돌았어요. 3루까지 3루타. 나이스 배팅. 이야, 우종범 선두 타자 공 던질 만큼 던지게 하고 3루까지. 투수 미치죠. 야, 우종범 타자. 근데 지금 우중간 쪽으로 정말 좋은 타구를 날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우중범 타자. 오늘 또 경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 아까 딱 주자를 수비 위치를 땡겨놓는 자세까지. 네네, 수비 내야 수비를 흔들어놨죠 완전히.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동석. 1구? 아, 공 빠졌어요. 자,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아, 우정범 선수 발로 만들어낸, 우정범의 타격과 발로 만들어낸 한 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1번 타자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다시 원어비로 넘어오죠. 타석에는 2번 타자 김동석. 마운드에 신진혁. 자, 몸쪽 높게 형성되면서 투볼. 2볼 쳤습니다. 많은 파울. 자, 좋은데요. 타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김동석, 뭐 우정범 선수도 그랬지만 김동석 2번 타자도 지금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기본기가 일단 탄탄하신 것 같아요. 자, 6번 타자 6번 타자랬잖아. 2번 타자 김동석. 아, 몸쪽으로. 빨리 그 옆에 있는 커피 좀 드시고 정신 차리셔야겠다. 아, 아닙니다. 이게 목, 이게 여기서는 마이크가 너무 민감해서 마시는 게 다 틀립니다.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이닝 교체할 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볼 1 스트라이크. 아, 볼래. 베이스선 볼수로 출루하는 2번 타자 김동석.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넘어오고 있어요. 아직 아웃카운트는 하나도 못 잡은 상황이고, 나인스타즈가 한 점 내긴 했지만 1루수 실책이 아니었다면 사실 점수가 안 들어올 점수였었는데. 그렇죠. 워너비는 지금 깔끔한 안타로 쳤습니다. 걸렸는데요. 파울 라인을 벗어납니다. 이 팀도 무시무시하네요. 공만 돌아가는데. 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돼요. 실책으로 이건 안타로 이기건 뭐 상관없습니다. 자, 타석에 3번 타자 김창규. 아, 걸쳤던 판정. 스트라이크. 자, 김창규 선수 야구 잘하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야구 잘하게 생긴 얼굴을 갖고 계시네. 잘하실 것 오늘 같아요. 오늘 김기열 해설위원은 이제 얼굴을 보고 야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판단을 해주시고 계신데. 반상구입니까 제가? 자, 1루 주자 뛰었고요. 던졌어요. 너무 늦었는데 던졌어요. 아, 이거
아,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나오네요. 한참 늦었거든요. 던질 필요가 없었는데. 아까도 뭐 포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나인스타즈가 이 워너비의 공격을 앞으로 계속 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자만 나가면 족족 뛸 것 같은데 이제 아... 어떻게 그거를 막아낼지가 포수 박지원이 과연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 아닌가. 자 높게 형성되면서 투볼 제가 전광판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네. 투구수가 몇 개죠 지금? 12개째인가요? 네.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봐야죠. 이야 이런 플레이 그렇죠. 자 일단은 3루수가 주자를 한 번만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3루수가 그냥 근데 볼이 너무 느려서 사실 타자 주자를 잡으려면 바로 던지긴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시적으로 그렇게 여유를 갖기가 쉽지가 않죠. 웬만하면 잡아서 처리하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타석에서 4번 타자 김종인 주자까지 묶어놓을 여유가 좀 그렇죠. 부족하지 않았나. 볼이 그리고 너무 느렸어요. 떼굴떼굴이라서 제가 본 관점에서는 1루가 네. 좀 더 생각을 하고 잡은 다음에 바로 다음 플레이 바로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1루수가 그렇게 해줬어야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나인스타즈는 수비 쪽에서 약간 조금 빈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높이 뜬 공 1루수가 어디 떨어진 거예요, 형님? 카우보이 같은데 캐차가 지금 놓쳤어요. 아무도 못 갔군요. 아. 놓쳤죠. 1루가 따라가야죠, 저거. 그렇죠. 1루가 아니 근데 1루가 지금 그 햇빛을 바로 가린 거 보니까 햇빛에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런 상황도 솔직히 콜플레이를 해주면 되죠. 설명을 듣고 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한번 당했잖아요. 다음 기회는 아무래도 생각이 나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죠. 사람이란 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발전이 있어야죠. 쳤습니다! 빨랫줄 같은 타구!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성! 자, 3루까지 도나요? 3루까지는 가지 못하는 4번 타자 김종인. 자, 오늘 세 경기 중에서 아까 홈런 쳤던 그 네, 타구 그 외에는 지금 최고의 타구, 네, 정말, 최고의 타구가 아니에요. 네, 정말 잘 맞았어요. 정말 좋은 싱에 좋은 타구가 날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빨랫줄 같은 타구를 날려보는 김종인 타자.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네요. 이 워너비 베이스볼. 워너비 베이스볼이 그 군포에 네. 레슨장이 있거든요. 아, 거기 이제 레슨 회원들도 조금 계시고 다는 아니지만 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 배운 스윙이에요. 자, 5번 타자 정용희 선수! 아,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엄방인데. 자 지금도 1루 포구하실 때 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두꺼비 잡는다고 해가지고 네. 포구 방향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 그 글러브가,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항상 연습하실 때도 글러브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포구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도 지금 아슬아슬했죠. 저런 상황이면 점을 잡는 거예요. 공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으로 딱 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놓치실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과연 이 위기를 신진혁 투수는 어떻게 넘길 것인지. 타석에는 6번 타자 장현수. 자 스트라이크죠. 투수 굉장히 공 잘 던지시는데요. 보실 때도 폼이 이쁘지 않나요? 예쁘네요. 2구 몸쪽 높게 형성되면서 볼 판정을 받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헬멧이 한화 이글스 팬이신가 보네요. 아니면 또 선물 하나 받았을 수 있죠. 장현수 선수 오늘 1루 수비에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던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여유있게 1루로 안 던지나요? 너무 여유 무시 3아웃 체인지. 저희는 2회 초 나인스타즈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32강전,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초 나인스타즈가 좀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워너비가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나인스타즈가 1점을 선취를 했고 1회 말 안타를 깔끔한 안타들을 치면서 2득점을 했고요.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에서 이제 2회 초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1회 말에서 공격을 보게 되면 워너비가 아 우린 이 정도 쳐 라고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성이 7번 타자 김동언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지금 분위기가 많이 넘어와서 네네. 아마 지금 워너비에 지금 올라가 있는 투수분이 더 힘이 나서. 근데 김동인 투수가 점수를 주긴 했지만 아웃카운트를 다 삼진으로 잡았어요. 네, 그 기분이 네. 좋고 네. 쉽게 공략하기 쉬운 공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볼 때는 자 투 스트라이크. 아우 빠른 거. 야구를 전반적으로 다 이쁘게 하네요. 여기 그 지금 안 나왔다고 한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는 더 이뻐요. 기대됩니다. 자 김동원 타자 쳤습니다. 뒷꿈을 포수가 따라가는데 잡았어요. 파울 플레이. 오늘 포수들 왜 이러죠? 와 좋은 포수 김기승 파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포수 파울 플레이로 물러나는 김동원 진짜 좋은 수였습니다. 그냥 좋은 수비였다고 밖에는 말을 못하나요? 뭐 그러면 좋은 수비를 뭐 좋은 수비라고 얘기하지 뭐 더 이상 뭐 굳이 뭐 잘한 걸 가지고.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신용호 선수 공도 잘 따라갔고 이 포수 위로 뜬 타구가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저분 같은 경우도 머리 뒤에 둔 게 아니고 네. 키 앞에 두고 따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어려운 타구였잖아요. 아 스윙 이 스윙은 좀 어처구니 없는 스윙이네요. 아 본인도 끄떡끄떡하네요. 네. 아니 알아 나도 실수했어 이렇게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던 신용호 타자. 아 멈췄어요. 네 일루심 심판위원께서도 세이브를 선언했습니다. 배트가 안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2심제로 진행이 되고 결선 이제 결선부터는 이제 4심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준결승 결승은 이제 4심제로 운영이 되는데 또 잘 참았어요. 변화구가 슬라이더 각이 굉장히 커요. 예, 김종인 투수 변화구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가는데요? 네, 각이 굉장히 큰데요. 투 볼 투 스트라이크. 나이스 볼.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종인 투수. 야, 좋은 볼이네요. 저분도 지금 피칭하는 게 굉장히 폼이 이쁘신데 저분이 던지시기 약간 3쿼터 계열로 지금 팔 높이가 네. 약간 좀 오버보단 좀 내려와 있는 팔 궤적을 갖고 계신데 네네. 저 궤적이 시적으로는 가장 강한 볼을 던질 수 있는 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문은 선수 좋아요, 좋아요. 초구 스트라이크 꽂아넣는 김종인 투수. 자 이렇게 만약에 문은 선수까지 허무하게 물러난다면 분위기가 확 넘어오겠는데요? 그러겠죠. 아, 신중하게. 좀 직구 던질 때랑 변화구 던질 때랑 네. 이 팔 스윙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틀려요? 틀려요. 근데 네.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작게 나와서 커지라고 하잖아요. 앞에 그 아크가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분은 지금 변화구 던질 때 아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각이 좀 빨리 꺾이는 거죠. 직구 던지듯이 똑같이 앞으로 쭉 뻗어주는 형태로 스로링을 하시면
아마 변하고 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 말 이해하셨나요? 할 스윙이 좀 작아진다는. 다른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아. 직구 너무 좋아요. 좀 욕심이지만 저 궤적에 체인지업 같은 떨어지는 기어를 하나 더 네네. 장착을 한다면 지금 옆으로 빠져나가는 슬라이더는 상당히 좋은데 네. 이제 떨어지는 계열. 아, 안 걸쳤나요? 아, 3볼. 정말 무서운 투수가 되지 않을까. 3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풀 카운트로 끌고 가는 타자 문은. 아, 볼넷을 결국. 아, 이거는 이 투구는 지금 빠졌나요? 뭐 심판이 빠졌다고 하면 빠진 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심판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네. 투수 지금 김종인 선수가 네.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제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구라는 게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이동영. 첫 타석에선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아까도 얘기했던 걸 연장하자면 너무 네. 프로 선수처럼 네.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공을 던지려고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공은 네. 투 스트라이크 잡아놓는 상황에서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던져주시고 네. 평상시에는 과감하게 중앙을 보고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셔도 충분히 네. 될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넣어야 돼요. 넣어야 수비들이 집중력도 생기고. 그렇죠. 파울. 야구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넣어주고 타자 닥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수비들도 같이 야구를 같이 해야죠. 그렇죠. 혼자 하면 안 되죠. 저희 유소년의 그 에이스인 우리 땡땡땡 선수는 혼자 공이 굉장히 좋거든요. 연습 게임 하는데 자 쳤습니다. 좌익수 쪽 따라가나요? 아! 안에 떨어졌어요. 안타. 1루 주자 이제 출발했고 3루까지! 오버런이에요! 아. 아, 이렇게 쓰려. 아, 자, 이 플레이는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네요. 그렇죠. 네. 자, 저희는 2회 말, 워너비 베이스볼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워너비 베이스볼 대 나인스타즈,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2회 초에 나인스타즈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수준 떨어지는 그런 사인의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 네네. 함부로 뛰시는 거는 자살행위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나인 스타즈도 그렇고 워너비 베이스볼 팀도 그렇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웬만한 4부 리그 이런 데서는 저렇게 뛰어도 못 잡거든요. 못 잡아요. 송구 자체가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송구를 잘해도 못 잡아서 못 죽여요. 근데 지금 우리 화성 시장에 나와 있는 팀들 아까 수준을 계속 지금 세 경기째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무릎사라는 수준인데 지금 네. 이 타석에는 7번 타자 최용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릎사 정도 할 정도면은 뭐 앉았어 엎드렸어 다 되는 거죠. 스트라이크. 공은 뒤로 빠졌고요. 야, 이 참 무릎사 앉았어 엎드렸어 오랜만에. 군대에 또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민방위도 끝났는 마당에. 7번 타자 최용재. 공 좋아요. 자, 포수 박지원 선수가 어떻게든 지금 끌어올리려고 미트를 지금 프레이밍을 했는데
저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정민우 코치가 이제 포수로서 그 포수에 프레이밍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억지로 끌어올리면 안 돼. 이거 봐, 지금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프레이밍은 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네. 스트라이크를 볼로 안 만들고. 그렇죠. 예, 그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냥 정확히 잡아주는 게 진정한 프레이밍이죠. 스윙. 그리고 심판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공을 잡아 흐지 모르는 거 가지고 그 홀주 지나는 김기열 코치는 포수로서의 능력 중에 본인의 능력이 뭐가 어떤 게 가장 좋아? 예를 들면 뭐 포수 리드, 프레이밍, 도루 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력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지 지금 여기 뭐 내가 지금 뭐 저 앉아 있는 포수한테 물어봤겠어요? 저는 뭐 포수 볼 시절에 그냥 뭐 다 딱히 딱히 뭐 두루 다 두루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특별한 장점이 없었나? 특별한 단점도 없었지만 장점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좋은 선수 아닌가요? 굳이 뭐 얘기하자면 좀 공격적인 리드를 많이. 아 좋은 아우 스윙 삼진 최용재. 일단은 피처가 볼질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네. 일단 그냥 갖다 박는 스타일. 자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최용재. 다음 타석은 8번 타자 김기승 선수. 김기승인가요? 예, 김기승 선수. 김 이름이 야구 잘할 이름 같아요. 아 야구 잘할 이름 김기승. 김기열 해설위원이 김기승 선수를 야구 잘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파울. 아, 포수가 왼쪽 빠지면서 치시는 포수가 위치를 전혀 승질내죠 지금? 왜 얘기를 안 해줬냐고. 사인 하시는 분들 네. 투수가 저 마운드에 공을 던지잖아요. 네. 그럼 중심 이동이 마운드 쪽으로 이동이 돼요. 근데 자꾸 왼쪽 벽이 열리면서 빠지면서 네네. 치시면 네. 그쵸? 뭐 구역이 되고 짬밥이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이 생기면 맞출 수는 있어도 좋은 타구를 보내기는 힘들어요. 야구 발전을 못하는 거죠. 네. 앞으로 앞으로 던지듯이 투수가 던지는 방향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주면서 쳐주셔야 돼요. 아 좋은 볼 스트라이크.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제가 홈런을 칠 때 그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은 아 홈런 치신 적은 있으신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간간히 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게임원 기록 찾아보세요. 홈런 꽤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이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앞에서 맞아서 그렇죠. 나가야지 그 좋은 타구. 아까 그 전 게임에 김민규 선수의 홈런이나 이번 게임 아까 그 김종인 선수의 빨랫줄 같았던 타구.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인아웃싱으로. 네네네. 골프든 야구든 다 인아웃이군요. 몸하고 가까이서 시작이 돼요. 자툭 갖다 댄 볼 3루수 전진해서 잡아서 1루로. 러닝스루 왜 이러나요? 이야. 1루. 플레이도 좋은데요. 아웃. 자 저분이 지금 치는 타구가 저분을 지금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사회인이 갖고 있는 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흘러나가니까 어디로 갖춰진다? 볼이? 자 3루 잠시만요. 3루수 이동영 선수의 러닝스루를 김기열 해설위원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렇지만 세이브. 자 다음 타석은 9번 타자 김의성 선수. 자 이번 한번 볼까요? 어 나이스 볼. 아우 저 끌고 오는 미트질이 샷지원 선수. 그쵸 심판은 바보가 아닌데. 네 우리가 속된 말을 은어로 네. 약장수 미트질이라고 해가지고 약장수 미트질. 김미성 타자는 어떻게 야구 잘하게 어우 잘생겼네요. 김미성 선수 야구 잘하게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야구 잘하시는 분들 일단은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못하게 생겼다는 걸로.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쳤습니다. 우익수 2루수 2루수가 자 지금 이루수 보시는 분이 수비 잘하셨는데 지금도 좀 불안한 면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글러브를 들고 얼굴 쪽에다가 들고 뛰시면 시야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뛰어가서 뭐 잡을 때는 글러브를 겨드랑이 쪽에 딱 끼고 진짜 러닝 듯이 이렇게 하체 중심 위주로 뛴 다음에 잡는 순간에만 글러브를 올리셔야 돼요. 자 지금 이루수 김동선 선수인데요. 그 아까 주루 하다가 다쳤던 박은종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갔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파울.
그런 이제 맥락으로 연습을 좀만 진행을 하시면 네. 아마 수비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글러브를 들고 시야에다 글러브를 두고 뛰는 거는 시야가 많이 흔들 수밖에 없어요. 자, 다석에는 오늘 3루타를 중견수 키를 훌쩍 넘기는 3루타를 때려냈던 우종범 1번 타자. 아까 제가 오늘 기대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선수 맞죠? 네, 그 말씀하셨죠. 첫타석에 우중간 2루타 치신 분. 높이 뜬 거! 1분도 빠지네. 포수, 1루수, 포수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거 1루수가 잡아줘야죠. 왜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포수가 뒤로 돌아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포수가 만약에 저걸 처리하고 싶으면 네. 이건 아까 제가 수비안을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에 두셔야 돼요. 뒤통수에 두고 네. 돌아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반대로 네. 왜냐하면 타구가 이렇게 맞은 그 포수 시점으로 오는 타구들은 안으로 말려 들어와요. 박지원 포수 아쉬운 플레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기사회생한 우종범 투 스트라이크 노볼. 자, 볼 하나 흘려 보내고요. 자, 다음 게임이 연속해서 계속 있어서 네. 결국 저희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밥을 언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게임이든 콜드 게임이 하나 나와야지. 아, 제발. 네,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투아웃이니까요. 지금 주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투스트라이크까지 그렇죠. 모아러 왔으니까 투수 입장에서는 타자하고요. 네, 타자랑 승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만 우측 파울 라인을 크게 벗어나는 파울.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또다시 크게 벗어나는 볼. 그렇죠. 자, 이게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볼넷까지 주면 진짜 짜증나는데요. 열받죠. 예. 제일 일단, 안 좋은 플레이잖아요. 일단 좋은 공을 갖고 계신데 자꾸 이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너무 크셔요.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가운데 보시고 그냥 공략을 하셔도 네. 충분히 되실 만한 공을 갖고 계십니다. 아, 또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2루까지. 이번에도 송구가 조금 위험했어요. 자, 2루까지.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늦었죠. 김기승.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던질 필요가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이 사회인 야구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네. 오히려 한 루를 더 주죠. 안 던져도 되는 상황에 공을 던져서 또 빠뜨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안 던지는 게 더 낫습니다. 네. 3볼 투 스트라이크. 견지 동작. 전반적으로 팀들이 다 짜임새가 있네요. 지금도 이제 2루 미리 사인을 맞춘 거죠. 그렇죠. 예. 세카는 이제 커버 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네요. 기본기. 자, 3볼에서 베이스 온 볼스 결국 볼넷으로 걸어 나가는 우정범 선수. 되겠는데요. 지금 투아웃이죠? 네. 아까 보니까 이 워너비 베이스볼의 상위타선이 굉장히 방망이를 잘 치는 걸로 보여졌는데 타석에는 김동석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도루에도 성공을 제가 했고. 아까 야구 잘하는 얼굴이라고 했던 분이 이분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루 지금 보니까 유격수가 사인을 주면 포수가 투수한테 사인을 주고 그렇죠, 합이죠, 합. 예, 그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높은 볼? 저 합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알고 나면 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네. 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신진혁 투수는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1, 2루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 종훈이. 아, 쳤어야죠. 김동석 선수. 이걸 놓치네요. 자, 이 볼을 놓친 게 과연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쳤습니다. 우익수 1루수 파울. 그물을 때리는 파울. 자, 김동석 선수 입장에서 방금 전 그 볼이, 파울 치기 전 바로 전 볼이 두고두고 아깝겠어요. 그렇죠. 지금 갖고 계신 메커니즘에도 아까 그 공을 바로 나갔다가, 네, 쳤으면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 예. 어려운 상황이죠. 투수는 분명히 좋은 공을 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 파울. 아, 지금도 실투였는데. 예. 자, 주자는 투 스트라이크에서 뛰었고요. 일단 2루 주자는 뛰어야죠. 파울로 일단은 귀루를 하고 있는 2루 주자 김기승 선수. 이름이 잘하게 생긴 김기승 선수. 김기열 해설위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쳤습니다. 1루수, 이번엔 1루수가 아, 못 잡네요. 잡을 수 없죠. 저 사이로 쑥 들어가서 잡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항상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슬라이딩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우, 다쳐요. 네, 다쳐요. 네. 크게 다칩니다. 다칩니다. 다치면 좋아하시는 야구 못하게 되니까. 아우. 서로 몸 챙기시면서. 그렇죠.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는, 1루 주자는 3루까지. 이름값 하시는데요. 아, 정말 좋은 타구였어요 지금. 자, 여기에서 김동석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한 워너비 베이스볼. 지금 투아웃에 볼카운트가 불리한 상황에서, 네, 가볍게. 네네. 제가 아까도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네요. 네, 가볍게 툭 갖다 대면서 멋진 안타를, 뭐 힘들이지 않고. 그렇죠. 네. 자, 양상이 워너비는 안타로 계속 점수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엔스타즈는 조금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아까 그 워너비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점수를 냈고. 자, 3번 타자 김창규 주자 뛰었고요. 던지지는 못합니다. 워너비 같은 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방망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지금 3루 주자가 노렸나요? 그래, 이런 모습 좀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우정범 선수. 개인기 필요합니다. 아, 크게 벗어난. 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버리는 볼이 너무 너무 그냥 볼이에요. 누가 봐도 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공에 방망이가 나가서 좋은 안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신 있게 그냥 가운데로 쭉쭉 넣어줘라 말씀을 하셨는데, 공 좋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타구. 자, 좌진간을 가르는 안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 3루 돌아서 2루 주자까지 홈인. 타자 주자 3루까지 가나요? 3루에서 멈추며 3루타 2타점 3루타 더 치고 있는 김창규 선수. 잘 치네요. 좋은 타구였습니다. 이야, 여기에서 또 2타점 3루타를 치고 나가는 3번 타자 김창규. 계속해서 위기가 신진혁 투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린 같은 타구였죠? 지금 같은 타구는. 야, 저는 타구는 못 봤고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종인 선수. 오늘 기가 막힌 타구를 날렸던. 이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1회에 좌익수 쪽으로 기가 막힌 직접 펜스를 때리는 타구를 날렸던 김종인. 투수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김종인 선수는 투수에다가 4번 타자예요. 다 하고 계시네요 또 이분도. 뭐 거의 뭐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사회인 야구의 4번 타자에 전하고 노려야죠. 그렇죠! 큽니다! 하나요? 넘어갔어! 아, 맞고 안으로 떨어졌네요. 와, 2루타요? 아,
좋습니다. 맞고 와. 안으로 떨어지는 이루타. 와. 아, 제가 변화구를 노려야 네. 한다고 말하기 무섭게 그냥 변화구를. 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시네요. 자, 김기열 해설위원이 변화구를 노려야 된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변화구를 그대로 받아쳐서 펜스 상단을 때리고 나오는 장타를 때려내는 김종인. 이 타격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정말 네. 좋은 스윙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넘어간 줄 알았어요. 정말 잘 치시는데요.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닌가요, 이거? 아, 선수 출신인데 이렇게 야구 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한 점을 추가하는 워너비 베이스볼 스코어는 6대 1. 화력은 확실히 장난이 아니네. 자, 김종인 선수는 두 번 다 펜스를 직격을 해버렸거든요. 자, 포수 이번에는 아, 못 잡습니다. 자, 김종인 선수는요 오늘 선발 투수에 4번 타자인데 두 타석 모두 펜스를 그냥 바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근데 뭐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타구 질을 봐야죠. 우리 또 굉장히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저 넘어간 줄 알았어요. 저는. 빨래줄로 가는데 네. 빨래줄로 맞는 순간 넘어간 줄 알았어요. 변화구를 노려야 된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대로 받아쳐서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정용희 선수 첫 타석 땅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변화구를 칠 때도 네. 대부분이 이렇게 왼쪽 벽이 열리면서 이렇게 접잖아요. 네. 근데 저분은 딱 받아놓고 다친 상체에서 그냥 인 아웃싱으로 딱 때리니까 저렇게 좋은 타구가 나오는 게 아닌가. 4번 타자답네요. 타석에는 5번 타자 정용희. 공 블로킹 잘했어요. 박지원 투수 많이 흔들리죠. 투수 많이 흔들리네요.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버리는 볼은 너무 벗어나고 그렇죠. 예, 또 가운데 몰리는 건 또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하는 건 너무 가운데로 몰리니까 그렇죠. 계속 장타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 자,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워너비 베이스볼. 낼 때 내야 돼요, 점수는. 사회인 야구로. 네. 자, 나인스타즈는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겠죠. 자, 3볼까지 몰리는 상황. 지금 변화구도 지금 제구가 잘 안 되고 계시고 네. 볼은 또 너무 보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볼 되니까 가운데로 밀어넣다가 지금 맞는 그런 식의 지금 피칭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노려야겠죠, 정용이. 스윙 삼진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잠시 후에 나인스타즈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입니다.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화성보다 살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32강, 비출부 32강 D구장에서 펼쳐진 세 번째 경기, 원어비 대 나인스타즈의 경기. 방금 이제 조금 정정이 있었는데요. 경기 자체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4번 타자였던 김종인 선수가 친 타구는 홈런으로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저도 넘어간 걸로 봤어요. 예. 저희 화면에도 그게 찍혔고, 이게 이제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바로 튀어나와서 저희는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타자가 또 하필 또 삼진을 당하는 바람에 정정을 해도 크게 뭐 경기 자체는 무방해서 홈런으로 인정되면서 스코어는 7-1, 6점 차로 3회 초 나인스타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최한순 선수. 자, 첫 타석에서 실책으로 출루해서 득점까지 성공했었거든요. 네. 오늘 운이 좋았던 최한순. 분발해야 되겠죠, 이제 나인스타즈. 자, 나인스타즈 점수 내야 돼요, 이제. 못 내면 못 쫓아갑니다. 한 점이라도 내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에서 많이 지금 넘어왔어요. 그렇죠. 원어비 베이스볼 쪽으로.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나인스타즈 빨리 분발을 해가지고 분위기 빨리 다시 가져오는.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본인이 직접 베이스를 찍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는 원어비의 1루수 장현수 선수. 야, 장현수 선수 지난번 게임 때도 좋은 수비를 좀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오늘도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박운종 선수. 아까 타구 큼지막한 좌익수 7을 넘어가는 2루타를 쳤던 박운종. 오늘 두 번째 타석. 초구 볼. 벌써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김기현 해설님. 아닙니다,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말을 걸었거든요. 아웃스윙.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집중하는 거죠. 아, 예, 지금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더 쓰면 지금 잠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잠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아우, 아, 스윙이, 아, 박은종 선수 스윙이, 아, 김동, 아, 죄송합니다. 김동석 선수. 네? 박은종 선수 맞지 않나요? 근데 등번호가, 아, 교체했군요. 8번. 아, 김동석 선수군요. 네. 볼인가요? 스트라이크죠? 등번호 8번. 뭔가요? 지금 어떻게, 뭐 삼진인가요? 삼진이에요. 아, 삼진으로 물러나는 거군. 좋은 공이었습니다. 바깥쪽 라인타고 누워서. 아, 박은종 선수가 아까 주루 하다가, 네, 발목에 슬라이딩을 했죠. 슬라이딩. 예, 김동선 선수로 바뀌었는데 김동선 선수가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슬라이딩 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타석엔 4번 타자 한동희. 첫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카메라. 아, 좋은 볼이에요. 정말 정말 좋네요. 요 슬라이더 가겠죠? 아, 그러네요. 이제 슬라이더를 던지실 때 팔 각이 조금 앞에서 그 작아지는 것만 직구처럼 앞으로 쫙 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각에 변하고.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 나이스. 빈틈이 없네요. 좋은 플레이로 3아웃을 잡아내는 워너비 베이스볼. 저희는 잠시 후에 3회 말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레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부 32강 경기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 3회 말 워너비의 반격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인스타즈는 신진혁 투수가 아직까지 던지고 있죠? 예. 던지고 있고 바뀐 거... 안 바뀌었군요. 100번 등번호 100번 네. 신진혁 좋은 볼을 갖고 있는데 아까 좋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던지 좀 이게 이제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너무 커서 예. 자 타석에는 몇 번이죠? 6번 타자 장현수 선수 수비에서 일루수로서 수비에서 땅볼을 직접 걷어냈던 장현수 초구 쳤습니다만은 밀리면서 파울 잘 던지는 좋은 볼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좋은 볼 있어요 네. 분명히 좋은 볼이 있는데 네. 이제 볼과 스트라이크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투수로서 손해죠 타자로서는 안 나갈 수밖에 없죠 너무 볼인데 그렇죠 2구 변화구 좋았어요 자 떼굴떼굴 포수 잡아서 1루로 화면상으로는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1루수의 미스로 보여집니다 1루수가 점프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송구실책이죠? 그렇죠. 포수의 송구실책 근데 포수에 뭐 정확하게 던지지는 못했지만 1루수라며 저 정도는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볼이 아니었나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최용재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고 오늘 두 번째 타석 경기 좋아요 주자 뛰었고요 이루로 아예 던지지를 지금 들어온 이런 구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안 뛰었군요 뛴 줄 알았는데 제가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화면에서 사라지면 뛴 것 같아서 뛸 느낌이네요 이번에 이번에 진짜 뛰었고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이번에는 1루에서 아웃 3루까지 3루 3루에서는 세이브 자 이번에는 장현수 주자가 영리한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그 나인스타즈 1루수도 잡자 김동훈 선수도 잡자마자 바로 던졌거든요 네. 하지만 1루 주자가 스타트를 걸었고 2루는 뭐 투수가 잡았을 때 한참 늦었었고 그렇죠 네. 이미 베이스 2루 베이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3루를 갈 생각으로 벌써 베이스러닝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3루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 되게 어려웠다고 했는데 투수가 잘 처리했죠 네 타석에는 8번 타자 김기승 선수 이름이 참 야구 잘하게 생겼다 첫 타석에서 내야 안타로 출루를 했고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름이 야구를 잘하시는 이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셔야죠 왜 근데 이름이 왜 잘하는 야구 이름이죠? 느낌이 그래요 김기열 해설위원이 봤을 땐 김기승 타자가 야구를 맞아요. 잘하게 생긴 이름이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8번 타자 김기승 원볼 원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위기에 몰리는 나인스타즈 신진혁 좋습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한 번 더 제가 뭐라 그랬죠? 더듬었고요 제가 오늘 3루 주자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워너비 베이스볼 제가 오늘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찍은 선수 중에 잘 못한 선수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의성 선수 잘생긴 김미성 오늘 왠지 제가 느낌으로 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높게 형성되면서 골. 아 저게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면 그렇죠. 예, 음악이 나오겠죠. 예, 약간만 뭐 어깨 높이보다 조금 더 낮게 그렇죠.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여유 있게 2루까지 천천히 걸어가네요. 지금도 보면 하나는 완전 위로 빠지는 볼,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 낮게 빠지는 볼. 지금 두 개 들어왔죠. 벌써 이제 투볼이에요. 그러면 급해지니까 또 가운데로 밀어넣다가 또 안타를 맞게 돼요. 이런 그 패턴이 이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어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스트라이크를 초구에 웬만하면 밀어 넣어서 잡고 들어가시는 쪽으로 패턴을 잡으셔도 훨씬 더 좋은 투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어 넣죠. 아, 이거는 김희성 타자가 놓쳤네요. 이거. 저는 노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왔던 패턴. 네, 네, 네. 딱 지적해 주신 대로 가운데 밀어 넣었거든요. 커브. 많이 벗어나요. 원스리에서 이제 또 뭐 변화구를 던질 건 아니고 가운데로 또 밀어 넣겠죠. 타자는 입장에서는 좀 노려셔야죠. 노려야죠.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스윙. 김희성 타자. 볼. 아, 잘 참았어요. 아~ 베이스 온 볼. 사회인 야구 분들이 이런 걸 구다이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 그게 구다이. 구다이가 뭐냐면요. 좋은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음에 하고. 구다이. 구다이 또는 라이터. 라이터. 아, 라이터. 왜 라이터는 왜 또 라이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우정범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쳤습니다. 높이 뜬 공. 2루수가 잡아내네요. 자, 바로 또 타임을 외치고. 오, 2루수 잘하네요. 파이팅 있네요. 네. 교체에서 들어갔던 김동선 2루수. 대타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안재형 선수가 대타로 나옵니다. 어, 스윙이 야무지네요. 자, 오늘 김동석 선수 대신 타석에 들어온 안재영. 대기타에서 시간을 모습을 잠깐 봤는데 야무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김동석 선수가 오늘 안타도 있고 볼넷도 있고 도루도 했고. 근데 그런 선수를 빼고 넣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좋은 타격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안재영 선수. 아, 높이 떴습니다. 포수. 아, 놓치네요. 아우, 고생하십니다 오늘. 네. 예, 박지원 포수. 상당히 고생. 홈런, 아, 등 홈런왕이라고 써 있군요. 아, 이름을 써놓지 않고 이 팀은 자기가 쓰고 싶은 뭐 그런 걸. 네, 저도 그런 유니폼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쓰고 싶은 거 쓰는 유니폼. 되게 그럼 뭘 쓰시나요? 저요? 서마에. 서마에. 자기 별명을 넣으시네요. 자, 타석에는 대타 안재영. 자, 1, 2로 줄까요? 야, 잘 잡네요. 이게 너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커요. 네. 볼과 스트라이크의 그 구분이 지금 딱 카운트적으로 지금 원스트라이크 투볼 아닙니까? 버리는 볼은 너무 버리고 타자 입장에서 지금 짚고 노려야죠. 밀고 들어오는 거. 아! 아쉽네요. 이건데 이 공이었는데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나요? 이거를 놓치네요. 자 이제 카운트가 투수한테 유리해졌어요. 네, 투수도 꼬시겠죠? 또 변화구 던지겠죠. 네, 꼬시겠죠. 어떤 변화구를 던지느냐. 가운데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져야 되는데. 아, 잘 잡았어요. 직구로 가도 조금만 더 낮게 변화가 됐으면 분명히 방망이 나왔을 텐데. 자, 투아웃에 3-2 풀 카운트면 주전들은 자동 스타트거든요. 그렇죠. 이거 장타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지금. 볼.
아 볼넷. 볼넷으로 출루하는 대타 안재영. 지금 워너비 베이스볼의 상위 타선들이 네. 방망이가 정말 무서운 팀인데 자 오늘 3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3번 타자 김창규. 자 지금 투아웃 만루에 지금 클린업 티어에 걸렸어요. 지금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다음 타자는 김종인 선수죠? 다음 타자가 그 무서운 김종인 선수네요. 무조건 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잡아야 돼요. 아! 저거요 저거 맞을 뻔했어요. 본인은 안 맞았다 그러고 벤치에서 맞았다 그러고 치고 싶은 거죠. 맞더라도 가운데 밀어 넣어야 됩니다. 초구가 중요해요. 네 김창규 타자. 아 크게 벗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점수를 주기 싫어서 잡으려고 그죠? 투수가 점수를 안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죠? 누구 전화죠? 자 이런 벨소리가 들리면 저희가 여기 잘라내야 돼요. BGM 아니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예. 누구 전화기인지 모르겠는데 집어 던지고 싶네요. 또 이런 게 또 묘미 아니겠어요? 이선희의 제목이 뭐죠, 저게? 저도 제목은 자 3볼까지 걸리면 안 되죠. 아, 네, 들어왔네요. 다행이네요. 자, 이 선수 나가면 다음 타자가 정말 오늘 핫한 선수예요. 무조건 이 선수랑 지금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오늘 홈런과 2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종인 선수가 다음 타석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냥 홈런도 아니었죠. 빨래줄로 홈런이었습니다. 빨래줄. 아유. 아, 높이 뜬 공 포수 위치 못 잡았고요. 힘이 너무 들어가네요. 좀 빼시고 네. 지금 타격 포인트가 너무 지금 아니 지금 있어. 그리고 지금 짧아도 주자 최하 두 명은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투아웃이기 때문에 자 또 자동 스타트죠. 투쓰리 풀 카운트 투아웃 주자 만루 타석에 김창규 선수 주자 다 지금 다음 루로 다 가 있어요 지금. 아! 빨래줄 따고 잡았어! 파인 플레이! 좌익수! 나이스 캐치! 좌익수 전영배 선수가 위기의 나인스타즈를 구해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홈런 얘기했는데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타자보다 살이 많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점수가 현재 8대 1, 7점 차로 벌어진 상태에서 나인스타즈의 4회 초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나인스타즈는 이제 점수를 무조건 내야죠. 그렇죠. 네. 왜냐면 아까 전영배 좌익수의 파인 플레이가 사실 아니었다면 점수 차가 뭐 최하 2점, 빠졌다면 3점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8대 1이니까 9대 1, 10대 1, 11대 1 딱 10점 차로 4회 공격만 막으면은 콜드로 끝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좋은 수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나인스타즈 입장에서는 무조건 점수를 한 점이라도 아니면 다득점이라도 빅이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워너비는 네, 무조건 막아야겠죠. 그렇죠. 일단 빅이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주자를 쌓아야 돼요. 쌓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중요한 거는 큰 관방이 아니라
일단은 출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출루를 해야죠.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전영배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진 하나 기록하고 있는 전영배 선수. 초구. 아, 살짝 아. 저렇게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투수가 바뀌었죠? 아, 바뀌었군요. 네, 바뀌어서 지금 이제 사이드암을 던지시는 투수가 올라왔는데 이분도 제구가 좋네요. 아, 아우, 좋네요.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연습이 1루로 아, 아우, 1루수도 잘 걷어냈네요. 그렇죠.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네요. 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지금 세 경기째잖아요.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게. 네. 근데, 어우, 아까 이 두 번째 경기 팀 보고 와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또 이 팀 네. 보니까 또 워너비 베이스볼 이 팀도 굉장히 또 짜임새가 네. 있고 계속 잘한 팀이 이렇게 많은가요? 네. 6번 타자 박지원 선수 오늘 포수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치셔야 되겠는데. 예, 네, 안타 하나 쳤으면 좋겠네요.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올라갔고 오늘 두 번째 타석. 또 안타 한 방으로 또 스트레스 좀 풀고 가셔야 될 텐데. 공이 너무 좋아요. 쳤습니다만은 자, 지금 38번 이름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교체 중이라서 안성수 선수라고 합니다. 안성수 선수. 무더지를 이제 저희가 기록위원과 저희 중계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선수가 교체될 땐 또 무더지를 다시 드렸다가 다시 이제 오더지 옮겨 적으면 다시 저희가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투수 성함을 몰랐는데 아! 루킹 삼진! 이야, 안성수 선수! 바뀐 투수인데 아, 그 좋아요. 자, 제가 전광판에 눈이 안 좋아서 보이지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아, 보이나요? 네. 근데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나요? 이게 안 보이세요? 저도 안 보이네요. 슬라이더 흘러나가는 거 되게 좋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워너비가 무실점으로 막는다면 다음 이닝에 점수가 한 점만 나면 끝나요. 그냥 바로 끝나나요? 네, 바로 끝납니다. 콜드로 바로 끝납니다. 여기서 나인스타즈가 한 점도 내지 못하고 4회 말에 아니군요. 10점, 4회 10점이니까 3점 나야 되군요. 3점. 아, 스윙. 호쾌하게 돌려봤던 김동원. 타석에는 김동원, 마운드에 박긴 투수 안동 안성수 선수 지금 뒤로 빠졌고요. 자, 3볼 원 스트라이크. 참 넣어야 되겠죠? 넣어야죠. 카메라가 갑자기 멈췄네. 예약 카메라 체크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자, 3-2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루킹 삼진으로 안성수 선수가 워너비의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4회 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워너비 베이스볼 대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의 경기 4회 말 워너비 베이스볼의 공격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점수는 8-1. 아, 저희가 4회 콜드 규정이 10점인데 3점을 만약에 여기에서 워너비가 더 낸다면 콜드로 게임은 끝나게 되고요. 나인스타즈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실점으로 막아야 되고 워너비 입장에서는 경기를 끝내려면 3점 이상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종인 선수 오늘 2루타 하나 홈런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오늘 만약에 여기에서 3루타가 하나 더 나온다면은 단타 없이 사이클링 히트를 만들 수 있는 김종인. 과연 또 칠까요? 제2구. 자, 낮게 떨어지는 볼 잘 참네요. 정말 잘 치시는 게 들어오는 거는 걷어내고, 네. 그리고 볼은 절대 방망이 되지 않는. 그러게요. 야, 저런 볼 방망이 안 나가기 쉽지 않은데. 정벌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들어오는 건 여지 없죠. 여지 없네. 정말 잘하네요, 김종인 선수. 자, 이제 3루타 하나 추가하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게 되는 김종인.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정용희 선수. 워너비 베이스볼의 방망이가 불을 뿜습니다. 자, 축구 잡으셔야 돼요. 투수 입장에서는. 자, 공 빠졌고요. 1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잘 못 잡네요. 일단 밀어 넣어야 되는데 초구를.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원볼. 공을 놓쳤어요, 일루수. 자, 타자하고 승부를 해야죠. 김진혁 투수는 타자. 자, 주자 뛰지는 않았습니다. 투볼이죠. 지금 저공인데 저공이 너무 빨리 꺾여요. 네, 너무 빨리 꺾이니까 한참 벗어나죠. 3구 쳤습니다. 유격 3루간을 가는 안타. 자, 이렇게 잡혀 없네요. 자, 3루간을 깨뜨린 깔끔한 안타. 오늘 첫 안타를 기록하는 정용희 선수. 투구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았죠. 네. 투구 이후에 가운데를 네. 밀어넣는 공을 안타. 야, 이게 패턴이 익히면 안 되는데.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장현수 선수. 초구 잡으셔야 됩니다. 초구. 자, 이렇게 되면 홈런 한 방이면 끝나기가 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승부를 하게 될지. 6번 타자 장현수 오늘 안타는 없습니다. 안상수 선수. 또 모르죠? 안성수 선수. 투구 패턴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초구의 볼. 자, 이제 또 넣어야 되죠.
타자 입장에서도 누리셔야 될 것 같고. 자, 쳤습니다. 투수 놓쳤고 유격수 잡아서 2루 밟고 아웃. 1루까지 1루. 세이브죠. 1루에서는 세이브. 발이 떨어졌다는 판단인가요? 자, 원아웃 1, 3루 상황에서 7번 타자. 21번 이지훈 선수. 주자 뛰었고요. 2루 던졌습니다.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3루 주자 홈인. 1루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아, 지금 상황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전형적인 4인 야구에서 많이 나오는 플레이죠. 오늘 그 나인스타즈의 포수가 고생이 많네요. 네, 포수분이 박지원 선수거든요. 박지원 선수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타석엔 오늘 첫 타석 들어온 이지훈 선수. 높게 형성되면서 네. 또 볼볼. 자, 이러면은 또 또 볼볼에 이번에 또 이제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겠죠. 밀어 넣겠죠. 타자 입장 노려야 됩니다. 들어옵니다. 볼. 지금 점수 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3볼에서 가감하게 치는 게 어떤가. 네. 아, 노리고. 아, 예. 이지훈 선수는. 아, 그렇죠. 쳤습니다. 많은 백 뒤로 넘어가는. 그렇죠.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네. 아, 그렇죠. 욕심 내도 되죠, 뭐.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충분히 욕심을 내도 되는 상황이죠. 자, 오늘 첫 타석인데요. 좌타에 서 있는 이지훈 선수. 몸쪽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습니다. 투 쓰리. 쓰리 풀 카운트. 쳤습니다. 2루간을 꿰뚫는 안타가 될 뻔했으나 파울로. 좋다고요. 정이 그냥 날카롭게 배트를 돌려봤던 이지훈. 자, 배트를 한번 살펴보네요. 어, 이게 왜 파울이지? 안타가 돼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네요, 이지훈 선수. 워너비 베이스볼의 타자들이 간결하네요. 타자 타격에 있어서. 아, 삼진으로 물러나는 이지훈. 볼이었죠? 예. 배트를 그냥 확 던져버리네요. 마음에 안 든다고. 웬만하면 치고 나가려고 이제 네. 의욕이 좀 앞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투수를 바꾸네요. 아, 한동희 선수가 유격수인 한동희 선수가 투수로 올라가고 투수는 아예 아웃되는 것 같은데요? 있나요? 지금 교체 선수가 딱 한 명 아까 교체를 했는데? 어? 교체 선수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1이 아웃되면은 아, 지타가 없어지는군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 충전하고.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투수가 바뀌었어요, 나인스타즈. 그렇죠. 지명타자로 있던 문은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잘 던지시네요. 네, 잘 던지네요. 진작 바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네. 아까 좀 위기 상황에서 올라왔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이미 분위기가 많이 넘어간 상태예요. 네, 지금 스코어는 9-2이고 8점 차고요. 자, 타석에는 김기승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내야 안타 하나, 중견수 앞에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김기승 선수. 이름이 야구 잘하게. 그렇죠. 네. 야구 잘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름값 하셔야죠. 자, 본인 지금 얘기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김기열 코치 개인의. 근데 오늘 제가 다 맞히지 않았나요? 그래도 비과학적이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맞췄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이 좋으시군요. 맞습니다. 중견수 앞에 정면 타구로 날아가면서 3아웃 체인지. 어떻게든 수비를 이어가네요.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홈런 얘기인데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타자보다 살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워너비 베이스볼 대 나인스타즈,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의 경기. 자, 투수가 또 바뀌었습니다. 한상윤 선수, 지난번 예선 게임에서 구원으로 올라왔던 선수예요. 예. 경기 한번 보셨나요? 볼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투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진 워너비 베이스볼인데. 왜냐면은 워너비는 지금 여기에서 무실점으로 막으면 네. 콜드로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그런가요? 예. 투수가 많네요. 좋은 투수들이. 화수분 야구라는 화수분 야구라는 워너비 베이스볼 팀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5회 초 나인스타즈의 반격. 자, 나인스타즈는 한 점이라도 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좀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해야 되겠죠? 내야죠.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신용호 선수입니다. 오늘 삼진 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타석 추고 볼까요? 좋네요. 122km가 찍히네요. 좋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네요.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몰랐는데 오늘 진짜 피부로 느끼고 가게 됩니다. 125km까지 찍고 있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됩니다. 한상윤 선수. 근데 다 볼이네요. 좋은 볼이에요. 좋네요. 다섯에는 신용호 선수 쳤습니다. 밀린 타구 2루수 잡아서 1루로 가볍 송구아오. 깔끔해요. 한상윤 투수가 상당히 좋은 볼을 던지고 있네요.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뭐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올라왔던 다른 투수들보다 공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투수가. 네.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문은 선수. 이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초고 걷어냈습니다만 파울. 이 팀도 주목을 좀 해봐야 할 팀이 아닌가. 기본기도 굉장히 탄탄하고
일단 야구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투수가 많은 팀이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수가 그 많이 보유하고 좋은 투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세 번째 투수인데 이 투수도 좋습니다. 지금 자 타석에는 문은 선수 오늘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만 파울. 어우 일루터가 위험했어요. 카메라 우리 카메라 감독님 맞을 뻔했는데요. 카메라 감독은 맞아도 돼요. 카메라 맞으면 안 돼요. 카메라 엄청 비싼 거예요. 카메라 감독은 맞아도 카메라 맞으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다른 카메라 감독님이 교대하면서 저희가 식사 중인데 아 좋은 볼이에요. 슬라이더인가요? 삼진으로 문은 선수를 돌려 세웁니다. 워너비 베이스볼은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남은 상황. 다석에는 1번 타자 이동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나인스타즈의 유일한 2안타 중에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이동영 선수 오늘 안타 딱 두 개 쳤거든요. 나인스타즈 그 중에 안타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 이동영 선수입니다. 오. 야 저게 볕볼이 만약에 걸쳐서 들어오면 꼼짝 못하겠는데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공이. 아까 그 변화구로 마무리할 때 보니까 변화구도 좋고 좀 빠지네. 빠지네. 자 지금 보니까 팔이 잘 안 넘어온다고 본인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동영 안상윤 투타 대결 많이 빠지네요. 오 포수 글러브질이 김기승 선수. 와. 와 글러브질이 상당히 좋네요. 야구 잘하는 이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와 미트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우 스트라이크 꽂아 넣는 한상현. 집어 넣어야죠. 자, 이동현 선수도 이동영 타자도 잘하네요. 쓰리볼에서 번트 자세 취하면서. 그렇죠. 아 좋은 볼을 일부러. 쓰리볼까지 던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아니 우리도 이거 빨리 끝나야 이 게임이 끝나야 저희도 밥을 먹지 않습니까? 자 투 쓰리 풀 카운트 너무 속마음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아 본래 한동현 이동영 선수 승부를 승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변화구를 그러게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직구 승부였으면은 이동영 타자가 노렸겠죠. 노리고 때렸겠죠.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최한승 선수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뭔가요? 아이? 뭔가요? 자 안타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최한승 선수 오늘 나인스타즈의 유일한 득점자입니다. 아 좋구려. 1회 1루수 실책으로 출루해서 득점까지 성공했던 최한승.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우 이 선수도 잘하게 생겼네요 우리. 그 제가 무슨 느낌을 얘기하는지 네네, 아시겠죠? 굉장히 매섭고 그 느낌 있습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들의 그 느낌. 뭔가 막 잡아먹을 듯한 파울. 네, 잘하게 생겼네요. 아, 이 다음 게임부터는 이제 저기 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분증 제출하면 신분증을 다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어떤 선수가 잘할 것 같은지. 자, 투스트라이크 원볼. 변하고 하겠죠? 쳤습니다! 안타! 측면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만 오! 공 놓쳤어요?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엄청 다들 타이트하게 잡고 계셔가지고 좀 크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막 지금 막
제가 왜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모니터만 제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면, 공이 벗어나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스위처를 계속 만져야 돼서.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김동선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입니다. 아, 스윙이 못 따라가네요. 그렇죠. 너무 직구로 그냥 집어넣으셔도. 김동선 선수 아까 그 교체에 대해서 수비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타석에서도 되게 삼진으로 물러날 때 보니까 변화구 굳이 던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직구로만 던져도 조금 웨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웨이트가 좀 필요하죠? 예. 네. 수비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직구를 지금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 전혀. 지금 111밖에 안 나왔는데도 지나가고 지금 배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오, 맞췄어요. 좋아요. 네. 자, 한 점이라도 내야 돼요. 나인스타즈는 점수 못 내면 지금 콜드로 끝나거든요. 자, 여기에서 안타 하나면은 한 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투아웃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트거든요. 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네요. 아, 어스윙 삼진. 이렇게 나인 베이스볼이 나인스타즈를 꺾고 워너비 베이스볼이 나인 베이스볼이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나 워너비 베이스볼이 나인스타즈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D구장에서 펼쳐진 세 번째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